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호응이 없으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이런 자리 되게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호응이 없으면 제가 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시간이죠? 네. 4시간인데 2시간은 이론이고 2시간은 실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날이 30도가 넘죠. 그리고 이 근처에 나가서 볼만한 것이 있을까? 제가 미리 네이버로 이렇게 쫙 봤는데 볼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샘플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가 해충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4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병충해. 아, 병충해 관리. 그렇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서 여쭤보네요. 아, 네. 병충해 관리 맞고요. 병충해 관리 그러면은 어떤 게 관심 있으세요? 진딧물. 또, 깍지벌레, 응애. 아, 이 정도 아시면은 상당한 전문가신데. 일단, 응애 아시면, 준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깍지벌레, 이거를 아시면은 준준 전문가.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 대부분.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전문가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은 쑥스러워요. 자, 오늘 그렇지만 일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 다 써놔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안 보시고 그냥 앞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습해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예습해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예습해 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미리 다 지워놓고서 PPT 만들도록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 원본을 보내드렸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정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교육을 받으셨죠? 많이 배우셨죠? 거의 뭐 한 서너 달, 한 두 달, 세 달 이상. 근데 그 두 달, 세 달 배우신 주제가 뭐예요? 큰 덩어리가 뭐냐면은 정원 아닌가요? 그렇죠. 정원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원이 뭡니까? 여쭤보면은 되게 당황해야 하세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정원? 자, 꽃밭, 집안, 또. 집안에 있는 꽃밭이 다 정원 끝? 그러기에는 조금 또 뭐가 있을까요? 가꿀 수 있는 공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정원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곳 한 곳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생각나는 정원. 희원. 에버랜드 가보셨네. 또. 외딴 곳? 그러면요. 아니, 내 집 앞에 있는 정원 없어요? 아, 내 집 앞에 없구나. 네. 그 다음 여기도 공원도 일종의 정원이 될 수가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여기서 일단은 정원이라는 거를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뜰. 뜰. 그러면 뜰에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뜰이라고 그러는 곳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꽃이 있을 거고 또. 나무도 있을 거고. 물, 텃밭. 그쵸? 약간 넓게 생각을 하니까 꽤 많은 넓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협의라고 되어 있죠. 좁은 의미의 정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아주 넓은 광범위한 그러한 의미의 정원을 배우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될 대상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원에 대한 정의 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아 이걸 약간 잘못됐네. 식물 일단 식물입니다. 식물. 그 다음에 토석. 토석이 뭐예요? 흙과 돌. 돌도 정원인가요? 그쵸. 비싸죠. 그쵸. 비싼 돌 많죠. 맞습니다. 시설물. 여기에는 조형물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등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전시 배치한다고 합니다. 전시 배치하는 거는 일단 뭐 조형물도 될 수 있고 식재할 때도 우리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이라는 곳은요. 일단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정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던 곳이라도 내가 가꾸고 정성을 들이면 뭐가 된다? 정원이 된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정원 또는 공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원 안에 범위에 들지만은 산속 요즘에 로망이 있습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텃밭을 가꾼다든지 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야산은 정원이 아니지만 거기에 내가 일단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년 또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그곳이 뭐다? 정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범위는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거죠. 사실은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토석은 흙과 말 그대로 돌이에요. 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물의 종류. 식물의 종류. 우리가 무엇을 식물이라고 그럴까요? 풀, 나무, 끝, 꽃, 야채, 또. 예. 네? 화해? 아, 과일, 그렇죠. 과수,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식물입니다.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많은 식물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아니,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몰라요.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잔디, 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채소, 더더욱 몰라요. 과수, 네. 먹는 방법은 잘 압니다. 네. 그 다음에 꽃, 이게 초화류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해충? 아니, 식물에서, 식물 중에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려야 될까? 아, 나무. 그쵸.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요 나무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할게요. 나무에 대해서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좀 시시하다 아니면은 내가 들으려고 그랬던 것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나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는 나무가 중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원일까요 아닐까요? 정원? 이게 어디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일까요? 대부도. 아, 이게 우리나라 1호 정원입니다. 1호 정원 어디죠? 순천만. 여기가 순천만 공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예, 순천만을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하루 동안에 다 보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넓어요. 예, 순천. 네, 순천. 아, 제가 발음이 조금 셉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발음이 세면은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순천이에요, 순천. 전라남도 순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큰 나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꽃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네, 꽃 있고, 뭐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정원. 꽃과 나무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전부 다 정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뒤에 게 또 빠졌네요. 뒤에 게 역시 사진인데요.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정원의 종류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사실은. 나무류도요, 교목하고 관목이라는 걸로 나눠요.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교목은 일단 크게 자라는 거. 소나무, 느티나무처럼. 관목은 낮게 자라는 거.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화류. 자, 초화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구근류라는 거. 사실 초화류는 몇 년밖에 못 살죠?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구근류는 오래 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구근류를 포함한 꽃, 초화류, 그 다음에 잔디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잔디는 진짜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배우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잔디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채소. 제가 이게 채소를 모릅니다. 채소를 몰라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채소가 뭘까요? 상추. 아, 상추 정도는 키우시죠. 네. 저희 집에 상추를 키웠는데 불과 열흘 만에 죽었어요. 물을 안 줘서. 네. 이렇게 키웁니다. 채소를.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라는 것도 있죠. 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물속에서 자라는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전부 다 전문 영역입니다. 이걸 다 아는 사람? 뻥이에요. 이걸 내가 다 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분야의 병해충 또는 나무의 특성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은요, 믿지 마세요. 이분 중에 이 분야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밖에 모르십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도, 그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이 초화류는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원의 영역 안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버리고 나무 중에서도 특히 교목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무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관리 방법은 동일할까? 왜요? 왜? 아, 당연하죠. 근데 왜일까?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하고 채소하고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느티나무하고 상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병해충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틀리죠. 이거는요, 뭐냐면은 이 나무라는 것하고 나머지는요, 사실 전부 다 근본적으로 몸의 구조가 틀립니다. 몸의 구조가 틀려요. 나무는 오래 살죠. 초화류라든지 잔디도 물론 오래 살긴 하지만은 되게 1년생으로 끝나고요. 채소류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이 몸 안에 나이테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나이테가 있으면은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매년 크니까는. 그런데 나이테가 없으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사는 거 100년 사는 애하고 1년 사는 애하고 관리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이나 해충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생물입니다. 생물. 그렇죠? 곤충, 해충은 전부 다 곤충이잖아요. 병원균이라고 그러는 것들도 거의 7, 80%가 곰팡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생물체거든요. 살아있는 애들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애들은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안 갑니다. 이걸 이제 기주특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요, 소나무에 가는 곤충이 과연 은행나무에도 갈까? 안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가는 거 가끔가다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소나무에 가는 거 은행나무에 안 가요. 당연히 상추에는 더더욱 안 가죠.
그러니까 병해충이라고 따졌을 때 이 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하고 이 채소류에 발생하는 병해충하고는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종류가 틀려요. 그러니까 싹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나무에 발생하는 거는 병해나 해충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런데 채소에 오는 거는요 동경은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지만은요 얘네들이 어느 채소에 가는지 또는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던 간에 제가 하는 거는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은 관리를 해야 할까? 왜? 왜? 왜 관리를 해야 돼요?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럼 관리 안 하는 나무는 없을까요? 잡초. 아, 그렇죠. 잡초는 잘 자라. 또 산에 있는 나무들 관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잘 자라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들 잘 자라는데 관리를 안 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무들도 관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굉장히 아주 예. 이상하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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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곡식은 안 자라는데 그렇죠.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걔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은요, 나무나 채소나 곡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잡초가 잘 자라는 곳은요, 일반적으로 나무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냐면은 잘 못 자라는 환경이 많아요. 예. 왜 그럴까?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은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삼성의 이건희가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 뭐 그 시내버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잘 적응해서 여기를 잘 탈까요? 이 사람은 타는 방법을 알까? 모르겠죠. 자, 똑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뭘 그게 특별한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잘 못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이 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나무가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거 좋은 예예요. 그게요. 일단은 그곳에는요 나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잡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시기, 경제, 환경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병해충만 잘 방제를 하면은 나무가 잘 자랄까요? 그러면은요. 물. 그 다음에 또 영양. 네, 이런 것들 잘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병해충 제외하고는요. 물 말고 이 양분은 나무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름을 주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다 많이 줘요? 어떤 나무에? 과실수에 많이 주죠. 과실수에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나무들 열매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매 결실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식물, 나무들은요, 양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부족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일반 토양에서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아주 조금씩만 미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양 공급이라는 거는요 나무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주면 좋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할 때 여기 경제성을 말씀드렸죠. 돈 많으시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안 해도 나무한테 아주 나빠지거나 그럴 일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병해충만이 아니라 영양 공급보다는요, 물은 중요합니다. 물은. 네, 물은. 사람의 몸에 70% 이상의 물이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급은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나무를 직접 죽이는 병해충은요, 거의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병? 들어보셨어요? 예. 네, 참나무 시드름병. 그 다음에 솔라방, 송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소나무 좀. 이런 거 말고는요, 나무를 안 죽입니다, 사실은요. 나무에게 일정 부분 피해는 줄 수 있지만, 나무를 안 죽여요. 그래서 이러한 곤충이, 해충에 대해서는 방제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사실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섬뜩섬뜩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제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약간의 어폐가 있죠. 예,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업은 업이고 학문적인 건 학문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병해충 방제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써져 있나요 거기에? 아, 뭐라고 돼 있어요? 관심. 그 다음에 또 적재적소가 뭘까? 적재적소가. 네. 맞는 토양. 그렇죠. 나무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좋아하는 땅 또는 기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배롱나무라고 아세요?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원래는 우리가 남부수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왜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일까요? 얘가 추위엔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따뜻하니까 월동도 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 쪽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겨울철에 올해처럼 한번 추위가 오잖아요? 싹 죽어요. 근데 얘네들이 밑에 있으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부지방에 심어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매년 지푸를 감싸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어야 될 곳에 제대로 심었으면은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은 관심이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그 나무가 잘 자라는 장소에 처음부터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처음 식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재가요. 예. 그래서 나무의 경제적 가치만 중요한가? 이거는 뭐냐면은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200원에 한 병 그랬는데, 자,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아, 이 흑백으로 보시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어떻습니까? 느낌? 웅장해 보이죠? 크죠? 예. 또? 네? 몇 년 됐냐고요? 500년. 예, 500년. 얘가 나무가 후박나무라는 겁니다. 후박나무. 천연기념물이에요. 지금 남해 제일 끝에 있는 그런 곳에 자라고 있는 후박나무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창선도에 있는 왕후박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보시는 순간 아 진짜 멋있다, 웅장하다, 오래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딱 보시더니 돈 좀 되겠는데. 아니 그런 생각 왜 안 가지세요? 나무값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굴치를 해가지고 팔 수 있다면은요 몇십억짜리예요. 예. 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경제성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와 울창해 보이지만 어떤 분은 아 좀 답답해 보여. 그래서 가지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죠. 자 여기에서 관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결정을 누가 할까요? 나무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를 전부 다 잘랐어, 가지를.
집주인이요. 그랬을 때 그 관리가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주인이 만족하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아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는요 오셔가지고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그러기 싫어. 난 이게 제일 보기 좋아.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관리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관리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주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냥 가만 놔두는 것도 관리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은 그게 관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돈을 쏟아가지고 해주시는 분들 좋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은요, 별다른 활동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관리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여기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많죠? 이 나무들은 관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말씀을 하세요? 지저분해요? 왜 관리를 안 할까요? 자연 상태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 나무는 보세요. 이 나무는 관리를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아니, 얘는 안 하고 얘는 왜 해요? 아, 집안에 있으니까? 아, 그럼 집안에 있는 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 아, 자, 이거는요, 나무가 뭐 같아요? 딱 보셨을 때? 무궁화 같죠? 무궁화입니다. 한주예요, 한주. 이것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강릉에 있는 거예요. 예, 집안에 있는데 이게 한주예요.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얘는 관리를 하고 얘는 관리를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얘가 천연기념물이라서 관리를 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에서부터 관리를 여긴 해왔어요. 그리고 여긴 해오지 않았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물을 한번 줘도 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퇴비 같은 것들을 한번 줘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에 있는 거는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나무들의 생육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생육 상태는 얘는 좀 나쁠까요? 좋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하건 안 하건 나무가 잘 자라. 그러면은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저희를 굶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왜 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생육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요,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차이인 거죠. 자, 이걸 보십시오. 아, 얼마? 자, 사람이 요만합니다. 이만합니다. 그럼 나무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기껏 커봐야 4m, 5m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가격은 3,000만 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가, 아, 잘 안 보이는 거야. 수영이 23년 되었습니다. 23년 키웠는데 3천만 원이에요. 왜 3천만 원일까요, 얘는? 희귀에서? 네, 희귀죠. 여기 황금소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황금소나무는요, 변종입니다.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예, 네, 그러니까 일반 소나무에서 소나무들하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교잡이 이루어지다가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게 이 황금소나무입니다. 잎의 색깔이 약간 황금색이 띄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아, 여긴 없구나. 네. 그래서 이 돌연변이다 보니까는요, 얘네들이 열매를 떨어뜨려도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떨어뜨려가지고 또는 그 씨앗을 우리가 발화를 했어. 그랬을 때 그 유전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돌연변이는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금소나무를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이 소나무가 발견되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어디 어디에 소나무, 황금소나무 발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캐러 가야죠.
이제 올랐어요.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나무가 있는 데는요, 캐기가 어려운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캐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헬기를 동원해야 돼. 예, 네. 헬기를 띄워, 아니, 왜냐면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일일이 파야 되고 이걸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헬기 진짜 띄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럴 때는요, 그럴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산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캐오지 마세요. 잘못 캐오잖아요? 이겁니다. 요즘에 산림법이 강화돼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불법 채취하잖아요? 잘못하면 500만원, 2000만원, 징역 2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캐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 그런데 돈은 좀 벌고 싶어.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가지를 자르세요. 가지를 자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심으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 접이죠, 접. 다른 나무에다가, 다른 소나무에다 접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나무가 접 붙인 지 23년 된 나무입니다. 그쵸. 아니, 가지 자르는 거 모르잖아. 뭐, 그것도 모르게 잘라와야죠. 친하게 막 광고하면서 나 여기 이렇게 자르는 장면 전부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자를 때도 그냥 살짝 가가지고 탁 한 다음에 숨겨가지고 와야지 돼요. 접은요, 제가 잘 몰라요. 아, 혹시 여기 교육 시간이 없나? 접 붙이는 그런 교과목이 있었는데 또. 아, 그건 뭐냐면은요, 그냥 접을 붙일 때는요, 접을 붙이려고 하는 나무의 상체를 살짝 낸 다음에 이 나무의 끝부분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접,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은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예, 네이버가 또 잘 알려줘요. 자, 그래서 얘는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여기,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부와 명예를 부르는 황금소나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23년 된 이런 나무가 없어요. 황금소나무가.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아, 우리 집 정원에 갖다 놓고서 잘 키우면은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갑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안 된 거 뭐 1500만 원. 요즘에 한 3년생짜리가 있어요. 이런 거 한 3만 원 정도 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는요, 이게 품종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뭐 씨앗으로 되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거를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소나무를. 그래가지고 작은 것들은 요즘에 좀 많습니다. 싼 것들이요. 그런데 이거는 수정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3천만 원입니다. 얘는 뭐 같아요? 산철주, 그쵸? 얘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3만 원. 아, 좀 낮게. 만 원. 아, 더 싸게. 2천 원. 3천 원. 이거 한 3천 원 정도면 삽니다. 예, 한 요만한 거 하나에 한 주에 한 3천 원 정도면 사요. 자, 그런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황금소나무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갖다 심으신 분한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조금 시들시들하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전문가 불러야죠. 그쵸?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 불러야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갈 때 그냥 갑니까? 돈 받아야죠.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데 간다. 얼마 받을까요? 80만 원? 좀 세게 주시는데? 50만 원? 예.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가면 50만 원 받습니다. 진단비를요. 자, 가가지고 진단만 할 때, 치료비는 별도예요. 오, 좀 돈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나무의 집 주인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가면은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50만 원을 내더라도 이 나무를 살리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흔하게 있는 이 산철쭉에 이상이 생겼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불러주세요?
왜 안 불러 이럴 때는? 얘는 싸고 얘는 비싸고. 나무 차별하시네 이분들이. 나무 애정 가지셔야죠. 예, 네, 얘는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를 안 부르시겠죠. 저를 부르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산철죽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파 또는 병해 충방제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무기 사야죠. 그 다음에 농약 사야죠. 그래서 알아봤어. 이거 가격을 보니까 농약값 예를 들어 분무기 42,000원, 농약값 33,000원. 야, 이게 더 비싸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아, 많으면은 예. 네. 집이 크신가 봐. 예. 네. 아니, 그렇죠? 규모의 차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의 원리가 사실은요, 이 관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나무가 한 집에 다섯 주가 있어. 그런데 얘가 시들시들하거나 또는 굉장히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다 사다가 뿌리거나. 어떤 것을 택하실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이게 바로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걸 할 것인가. 자, 이걸 뽑아버리는 게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뽑아가지고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차라리 버리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경제성, 이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할 때 이 경제성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의 효율적인 법칙, 효율성.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화분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시죠? 아, 여기도 뭔가가 없네요. 네, 있는데 그 화분이 보통 한 개에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흙. 뭐 아무데나 있는 흙을 가지고 오면은요, 어때요? 벌레, 그쵸? 곤충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상토라든지 분갈이용 흙을 사시죠. 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화분도 분갈이를 하려고 하면 크기가 어때야 돼요? 커져야 돼. 화분? 좀 비싸죠. 자, 화분 사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흙 사야죠. 또 살 거 없을까요? 예, 네, 뭐 거기다 거름도 주려고 그러면 더 사야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이거저거 하는데 보니까는 돈이 좀 듭니다. 한 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화원에 가가지고 야, 이걸 다 바꾸려고 갔더니만 비슷한 게 만 원 안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어요? 갈등. 바꿔? 갈등. 갈 거예요. 갈등이죠. 갈등.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나무이긴 하지만 야, 이게 바꾸는데 2만 원 들어. 근데 이거는 만 원이야. 금방 가져가기만 하면은. 또는 2만 원이라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리 방법이 좋은 관리 방법일까요? 어떤 관리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예? 이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아, 내 마음대로가 좋은 관리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주체라는 걸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이 관리는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서 안 할 거면은요, 그것도 관리 방법이에요. 해주는 것도 관리 방법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겠습니까? 구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관리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요 낮은 가격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 없어. 예,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화 있죠? 국화 가을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피잖아요. 그런데 얘가 생존 기간이 얼마일까요? 예, 꽃만 보면은 한 달에서 두 달이죠. 그거 잘 키우면 내년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예. 또는 여러분들 그 선물로 꽃을 받잖아요. 다 절하잖아요. 자, 그것도 보시면은요. 새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 꽃보다는 화분을 사서 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더 경제성일 것 같아 가지고 오래 피고 계속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절화를 관리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방법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뒤에 배우실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안 하는 거하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적어도 여기 오셨으면은 내가 알지만 안 하는 거야. 이 정도는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무만 나옵니다. 이 나무가 보시기에 혹시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소나무는 아닙니다. 주목이에요, 주목. 그런데 이 주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입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천년. 천년. 조금 더 써. 얘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 컨닝 하셨구나. 예, 1400년 됐어요. 얘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인데 주목이 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에 산림청에서 여기 굉장히 큰 나무가 있네? 그러고서는요 얘가 진짜 몇 년이나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뚫어봤습니다. 아주 얇은 걸로 나이테를 빼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생장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 중간 부분까지 가는 거죠. 중간 부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빼내면은 나이테가 쭉 나옵니다. 그럼 나이테를 세는 거예요. 셌더니 1400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와, 이건 확실한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무들은 대충 보고서 이거 몇 년 그러는데 이 나무는 정확하게 나이테를 센 나무예요. 그래서 1400년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네? 아, 그러니까 나이테를 빼는 게요. 여기 그 구멍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는 볼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에 한 반 정도 굵기예요. 예, 네, 그 정도 돼가지고 뽑아내고 거기다 또 충전재를 넣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무가 1400년 되려고 그러면은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레가 이만한 나무에서 이만큼 이렇게 구멍 뚫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죠. 예. 네. 근데 천연기념물 되고 난 다음에는 못해요. 예, 못하거든요. 이거 되기 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1400년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예요. 가격은 부르는 게 가격이다. 예, 못 팔아요. 못 팝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게 뭐냐면은 정이풍송. 느낌이 오시는 분 계세요. 정이풍송입니다. 그런데 정이풍송은 나이가 한 600년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600년 정도 됐는데 얘는 가격이 있어요. 얼마? 856만원? 억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정이풍송이나 이런 나무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전부 다 문화재거든요.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 국보 메토를 외국에 보내잖아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보험가를 산출을 해요.
예를 들면은요. 그럼 그게 그나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얘네들은 뭐냐면은요. 이런 나무들은 그렇게 나갈 건 아닌데 이제 몇몇 천연 기념물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까지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는 이 나무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다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800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나무의 가격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또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그런 걸 전부 다 토탈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 나무 하나의 가격이 뭐 800억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무가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80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800억이 관광 수익이죠. 그렇죠. 이게 보훈군에 있는데 보훈군에서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안 와.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쓰는 그 돈을 전부 다 그 지역에서 벌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요. 문화재청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야 1년 동안 관리를 해 하고서 관리비를 줍니다.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줄까요? 예? 네? 아 찍어 보세요. 1억. 아 그럼 우리 떼부자 되죠. 500만 원? 자 1년인데 그래도 왔다 갔다 교통비만 해도 얼마예요? 1년에 보통 한 2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별 이상 없네? 돈 받아야지. 또 가가지고 여기 벌레 먹었네? 곤충이 피해를 줬네? 방지하고서 돈 받고. 그럽니다. 아, 돈 많이 벌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가 몇 주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관리하자 제가 천연기념물을 지금 한 10주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10주 정도 관리하면은 돈 얼마인지 나오죠. 예.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꼬박꼬박 가야지 돼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따지면은요 별로 짭짤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한 100주 정도 한다 그러면은 돈이 돼요. 근데 한 5주 10주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못 벌고 이제 다른 일로 돈을 버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걸로 충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관리라는 것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이상이 없네 하고 오면은 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관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높은 전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상이 없네 그렇지만 저희들 가면은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 같은 것들은 조금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배우시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주목으로 1400여 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나무는 정이품송으로 약 856억 원 정도가 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습게 이야기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은 50% 전문가 되시는 겁니다. 예. 이거는 배우셨을 거예요. 수목생리에서. 수목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까? 나무 어떻게 나눌까요? 나무. 뿌리, 줄기, 잎. 그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잎, 줄기, 뿌리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맡아서 역할이 같을까 틀릴까? 틀릴까요? 한 나무인데? 다를까요? 달라야죠. 이름이 틀린데. 자 그러면은요 잎에서 하는 역할, 줄기에서 하는 역할, 뿌리에서 하는 역할 각각의 기능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각각의 부위가 쇠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자, 이것만 아셔도요, 여러분들, 진짜 나무 관리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잎. 잎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잎? 광합성. 그쵸. 광합성이 뭐예요, 그런데? 광합성이 뭐야?
이제 생물 시간 배웠던 거 빨리빨리 떠올리세요. 네, 햇빛, 이산화탄소, 산소. 아, 그쵸?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나무 잎 안에 들어가 있는 염록소, 그 다음에 수분하고 합쳐져가지고 뭔가를 만들죠? 뭘 만들까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산소는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네, 뿜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양분 뭘까요? 제가 찍기 쉽게 1번 단백질, 2번 지방, 3번 탄수화물. 뭘까요? 단백질. 어? 단백질? 고민. 자, 뭘 것 같아요? 셋 다? 아, 나무는 지방을 못 만들어요. 아니, 만들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할 때 만들어지는 건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그러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드시는 것 중에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쌀? 밥? 네. 밥 진짜 맞나요, 탄수화물? 맞죠? 지방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 고기. 그쵸. 그러면은 단백질은? 고기, 땅콩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대표적인 게 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쌀을 우리가 먹잖아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뭐가 될까요? 포도당, 다당류, 단당류. 그렇죠? 쉽게 말을 하면은 뭐예요? 단 거. 당, 설탕이에요, 설탕. 다 당분이죠. 자, 우리가 입안에서 먹었을 때, 쌀을 씹었을 때 달게 느껴지는 거는요, 이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면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단당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은 곧 당류다.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잎에서 설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 있죠. 신체에서. 우리 사람에게 3대 영양소.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뭘까요? 몸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잎에서 이 당분을 만들었어요. 포도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요, 얘가 잎 혼자 먹고 살까요? 그러면은 전체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평상시에는요, 잎에서 지네들끼리 먹고 삽니다. 그러다 가을철 되면 어디로 가요? 잎에서. 잎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보내죠.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당이라는 건, 포도당이라는 거는 잎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보냅니다. 나무의 구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물관하고 체관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물관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관은? 양분이 올라가는, 오르내리는 그러한 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요, 이 핏줄에 보면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동맥하고 정맥이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헷갈리시죠?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예. 얘네들도 똑같아요. 물관하고 체관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똑같이 올라간다, 똑같이 내려간다가 아니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힌트가 오죠. 자, 체관이 위에서 내려갈까요? 네? 물관이 위에서 내려갈까요? 체관. 그러니까, 자, 나무에서 체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흘러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양분이 잎에서 만들어져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잠깐 하겠지만 또 뿌리는 보세요. 뿌리 가는 역할은 뭘까요? 뭔가를 흡수하죠. 뭘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죠. 자, 나뭇잎이 물을 흡수할까 안 할까요? 물을 흡수 못해요. 할 구멍이 없어요.
얘네들은 물을 다 뽑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줄기가 물을 빨아들여요? 아니죠. 그럼 뭐가 빨아들여요? 뿌리죠.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 혼자 뿌리가 먹고 살아?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관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물관은 아래에서 위로,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방향에 이러한 방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광합성 했었고요. 또 하나 증산작용이라는 것이 있죠. 증산작용은 뭐예요? 입에서 광합성작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생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름철에 나무 그늘 가면 시원하죠. 그 이유는 이 증산작용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물론 뭔가가 가려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요. 바깥은 굉장히 덥죠. 근데 잎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 물이 이 바깥에 있는 온도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요. 이 높은 이 물이 낮아요, 온도가. 그래서 이 온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 잎 주변에 있는 온도가 다른 옆에 있는 온도보다도 보통 3도, 5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늘 내려가면서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하는 역할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증산작용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작용을 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줄기 지지기능, 그쵸? 딱 서 있으니까는 또 이동 통로가 있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관과 체관에 이동 통로가 있습니다. 이동 통로가 있어요. 자, 또 잎은 호흡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줄기는 호흡을 할까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은 나무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호흡을 어디로 해요? 입으로 주로 코로 하죠. 주로 코로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안 되면은 입으로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먼 옛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것 같은데 다이어트 방법 중에 랩 다이어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해보셨어요? 랩 다이어트가 뭐예요? 랩으로 몸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랩으로 몸을 감싼 다음에 한 이틀 있다 몸은 조금 빠졌을지 몰라. 근데 어떤 증상 나타나는지 아세요? 몸이 괴사가 됩니다. 예. 왜? 숨을 못 쉬어서. 예. 피부도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 줄기 어떻게 써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나무는요, 잎도 호흡을 알고 줄기도 호흡을 합니다. 대신에 잎이 거의 90%. 그 다음에 줄기가 뭐 1, 2% 정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줄기도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줄기도 뭔가를 이렇게 막 감싸놓고서 숨을 못 쉬게 해놓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가 겨울철에 지프로 이렇게 감싸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숨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많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비닐 랩 같은 걸로 감싸놓으면은요, 진짜 나무 죽어요. 그래서 나무를 죽이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다음에 뿌리.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아까 흡수한다고 그랬죠. 뭘 흡수해요? 물 흡수하고 또 무게의 양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3대 영양소 있잖아요.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뭐 철분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똑같을까요? 틀려요. 이런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은 단지 몸에 아주 미세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저하시키죠. 뭐 눈을 조금 안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 잎에서 만드는 광합성 작용의 영양분하고 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양분들은요, 이 탄수화물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빨아들이는 거는요. 예. 절대 탄수화물 같은 거를 뿌리가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이 예를 들어가서 비타민을 같이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나뭇잎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흡수를 합니다. 흡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뿌리도 지지 기능을 하죠. 또 뿌리는 호흡을 할까 안 할까요? 네. 안 하는 부분이 없어요. 몸 전체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할까요? 물을 많이 준다? 아, 근데 그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이 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흙의 종류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 모래야. 그러면 물 많이 줘도 더 밑으로 빠지죠. 근데 얘가 진흙이야. 그러면 조금만 줘도 죽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도 흙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물을 많이 준다. 또. 물을 안 준다. 호흡, 호흡, 호흡. 마르는 거 말고 호흡. 아, 그쵸. 흙을 많이 덮는 겁니다. 흙을 뿌리 주변에다가 막 덮어요. 그러면은요, 나무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신 상태에서 이제 잎하고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를 보면은요, 이 뿌리를 보면은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 이 나무 가지 끝에서 끝까지를 우리가 수관이라고 그럽니다. 수관. 수관.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일반적으로 나무들 이 뿌리가 얼마나 뻗을 것 같아요? 네, 수관만큼. 이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뻗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수관을 알고 있으면은요, 대충 뿌리가 여기까지 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수관에 한 두 배까지도 갑니다. 또 어떤 거는 환경이 안 좋으면은 한 반밖에 못 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수관의 폭하고 이 뿌리의 생장 끝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게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밑에 뿌리들이 있는데 이 뿌리들도 또 종류가 있어요. 3순위, 4순위, 5순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직근, 측근, 세근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직근 뭘까요? 직근. 예. 네, 이 직근은 제일 처음 씨앗에서 발아해가지고 뻗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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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리가 굴치성에 따라가지고 밑으로 뻗는 그러한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근에서 나오는 옆으로 나오는 걸 측근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측근. 이 측근도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요. 그리고 이 측근에서 제일 끝에 있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뿌리를 세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잔뿌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잔뿌리. 예. 자, 그러면은 이 뿌리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측근, 직근, 측근, 세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뿌리가 뭘까요? 다. 어우, 두리뭉실 다 좋아요. 또는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세근? 왜? 왜?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시죠.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세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나무들이, 나무 뿌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목질화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일종의 지지 기능을 하는 목재화 되어 가요. 네. 그래서 아까 물도 빨아들이고 또는 무기 양분도 빨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흡수를 주로 하는 건 세근에서 합니다. 세근에서. 직근 깊게 뻗어서 지지 기능은 해줘요. 그런데 얘가 물 빨아들인다? 이런 기능이 거의 못한다는 거죠. 측근도 마찬가지예요. 측근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측근들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굵어진 측근들은요, 그러한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상실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게 어떤 뿔이냐? 세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근은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직근은 고든 뿌리, 지지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뭐, 그래요.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측근, 원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뿌리인데, 그냥 지지 기능을 하면서 세근의 마지막 부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근은 잔뿌리로 무기양분,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서는요, 이 세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근은요, 지표면에서 20에서 30cm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은 한 요 정도 파면은 뿌리가 나옵니다. 잔뿌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더 파잖아요? 안 나와. 이건 왜냐하면은 이 세근들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산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어요.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하지만 되게 힘들어하죠. 왜? 올라가면은 뭐가 없어요? 산소가 줄어들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올라갈수록 없다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공기가? 똑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세근이라는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애들이다 보니까 연약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지표면 20에서 30cm 이내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토양에서도 20에서 30cm 또는 50cm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m 아래는요, 이 20에서 30cm에 비해 가지고 한 80% 정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세근이 많으면은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살려고 지표면에서 조금 낮은 그런 곳에서만 주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근의 생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근이 원뿌리의 측근에서 나와가지고 세근이 되고 이 세근이 죽으면 또 거기에서 이 세근이 약간 굳어지면은요 그 거기에서 또 다른 세근이 나오고 또 다른 세근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는 목질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근의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세근이 일반적으로 사는 거는요 죽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달 또는 아주 수종에 따라 가지고 길게 사는 거는 한 1년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또 새로운 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는 주로 세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기양분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세근이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또 뭘 하냐면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듯이 토양에서 뿌리도 호흡을 하면서요 자기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동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요 이 깊이가 보통 20에서 30cm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무 뿌리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흙을 많이 덮으라고 그랬죠. 자, 바로 그 이유입니다. 흙을 많이 덮으면은요, 이 집 세근이 원래는 한 20에서 30cm 정도에 살고 있는데, 한 1m 흙을 덮었어요. 그럼 얘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근이? 1.2. 거기 산소할 게 없어,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는 겁니다. 세근이 죽으면은 뭘 못해요? 호흡? 양분? 수분이죠, 수분.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많이 덮으면은요, 얘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는 증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에는 절대 흙을 덮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개 이 흙을 왜 덮냐면은 공사를 할 때 보면은 공사라는 건 건물이나 아니면은 잔디밭을 만들어도 평평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 있다든지 그런데 보면은요 나무가 살고 있으면은 평평하게 하려고 다 덮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무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예. 나무 같은 고추나 가지 심을 때도 약간 흙을 도톰하게 뿌려주잖아요. 예. 예. 자,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거는 뭐냐면은 원래 얘가 심고 나서 이렇게 복돋는 걸까요? 복돋고 난 다음에 심어놓을까요? 복돋고 난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셨을 때 흙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무조건 흙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조경을 할 때 소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마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뿌리 주변 이렇게 둥글게 높여놓죠. 근데 이거는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덮은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덮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나무가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알려고 하면은요,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나무들은요,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해? 줄기 땅에 닿을수록 넓어지죠? 넓어지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넓어지는가 안 넓어지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이 덮인 나무는요, 줄기가 덮였기 때문에 평평하겠죠? 흙 닿은 부분이.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굽다, 넓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흙을 덮은 게 아니죠.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렇게 마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흙을 덮어놓고 난 다음에 심은 건지 아니면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얘를 덮은 건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땅하고 닿는 줄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넓어지니까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나무들은요. 집에 있는 나무들은 원래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식을 했죠. 이식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식을 할 때 밑에 분을 만들죠. 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분의 크기가 얼마나인 것 같아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나무의 둘레 직경 있죠? 나무의 직경을 우리가 흉고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을 만들 때는요, 이 흉고 직경의 최대 4배 크기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4D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의 줄기 두께가 20cm다. 그러면은 분의 크기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최대 크기 해봤자 80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cm가 나오는 거예요. 80cm가. 근데 보통 흉고 직경 2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간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 한 흉고 직경 20cm 정도 되면은요. 수간폭은 한 15에서 20m 정도 나갑니다. 굉장히 넓게 나가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세근이 여기 끝에 있다고 그랬죠. 세근이 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을 만들어요. 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80cm 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인데 이거 크게 해봐야 1m야. 그러면은 뿌리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데 밑에 직근은 뭐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측근도 괜찮아. 그런데 뭐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세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이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근을 전부 다 자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근을 없앤 상태에서 심었어. 그러면은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근이 하는 역할은 수분 흡수죠. 세근이 없어. 근데 그러면은 뭘 못 받아들여요? 물을 못 받아들이죠.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 죽죠. 그래서 이식한 나무들 죽는 증상이 100% 똑같습니다. 말라 죽는 증상.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세근이.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분을 우리가 이식을 해놓고서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땅에 물이 많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빨아들일까요? 못 빨아들여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세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땅에 물이 많은 거하고 나무가 물이 없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만들 때 뿌리 돌림이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뿌리 돌리면 뭐냐면은 미리 여기를 파가지고 끝에서부터 작은 뿌리들을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잔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 돌림을 한 나무는 뿌리가 전부 다 세근이 있으니까 물을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 죽지가 않는 거죠. 물론 나무가 웬만하면은요 굵은 뿌리가 잘리면은 새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또 토양에 있어야 되고 양분도 또 있어야 되겠죠. 기온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잔뿌리들이 나와서 생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맞으면은 세근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하자가 여름철에 나무를 심었을 때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뿌리가 다 말라가지고. 대개 또 보면은요 여름철에 이식을 할 때 A라는 곳에서 캐가지고 그날 곧바로 심을까요? 아니죠. 며칠 놔두죠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아무리 잘 감싸고 그러더라도요 제일 끝부분이 말라 죽어요. 그럼 맨 끝부분에서 여기에서 세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마르니까는 나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요 일단은 최대한 뿌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죽은 나무들 이게 다 뭐냐면은요 여기 그리고 이식한 나무들은 대개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죠. 지주대 세워놨는데 이렇게 죽었다? 이건 거의 100% 세근 불량으로 죽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걸 알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뿌리 끝 부분이 말랐다 싶으면은요, 심기 전에 미리 한번 또 잘라줍니다. 잘라가지고 살아있는 조직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네. 그러면은 살아있는 조직에서는요, 세근이 또 나옵니다. 나무는 자기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뿌리를 내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식을 하실 때는요, 분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뿌리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세근이 여기 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중간중간에도 일부 이제 작게 나온 측근에서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분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동하기가 비싸죠. 그렇죠? 조경회사에서는요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차에다가 한 다섯 주 실을 수 있는데 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3D로 하는 거하고 4D로 하는 거하고요. 한 두 배 차이가 나게 심을 수,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비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조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은 작게. 예. 그러면 저렇게 죽은 나무를 네. 해가지고 다시 뿌리를 좀 달라고 다시 심으면 사나요? 예요? 네. 얘는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네, 죽은 거죠. 저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서서히 네. 네네. 그렇죠. 죽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식을 했다. 이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계속 말라 들어간다. 뿌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부분에 살아있는 뿌리를 재가지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 저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가 죽는 거 보통 한 일주일 사이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분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3D에서 4D, 그러니까는 줄기에 3배에서 4배 정도로 만들고 거의 대부분 잔뿌리는 세근은 잘려 나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근이 잘려나가면은요, 무기양료, 수분,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는 세근이 다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은 사실 관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해놓고서 관리하려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죽긴 죽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곳에 아파트들 많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러한 조경 관리를 하실 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네, 있고요. 위에는 전부 다 차 없는 길이죠. 그렇죠? 여기 이 동네 전부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래는 뭘까요?
주차장. 주차장을 이렇게 놔두면은요,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우리가 토심이라고 그래가지고, 흙을 넣어야 되겠죠. 이 토양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예. 네. 1.5m 한 5m 안 될까요? 5m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 정도 되니까는, 어떨 것 같아요? 한 1m는 이렇게 흙을 줄까요? 2m? 자, 이게 또 이제 건설업체와의 또 이제 머리싸움입니다. 건설업체에서는요,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토양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떨까요? 돈이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왜? 흙을 여러 번 갖다 놔야 되니까 그건 별게 아니야. 예. 하중 때문에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 하중 때문에 이 콘크리트나 밑에 있는 기둥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를 얕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냐면은요, 1에서 1.5m입니다. 자, 1점에서 1.5m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키 정도, 그러니까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 키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지나가다 보면은요, 우리 키 정도 되는 높이 정도 흙만 진짜 흙이고 그 밑에는 다 뭐다?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욕심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나무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쵸, 커야지 돈 좀 되죠. 우리 아파트 아주 건물 굉장히 좋은데 나무 큰 게 없어.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어떡합니까? 큰 것이 뭐, 큰 것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죠. 자,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좋을까요? 왜 안 좋아요? 아파트 가격 올려야죠. 아, 그게 왜냐면은요, 이제 문제가 이런 데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토양의 깊이가 1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최대가 한 2m까지 주는 데를 봤어요. 저쪽 강남 쪽에, 잠실 쪽에 보면은요, 최대 한 2m 정도까지 일부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데서, 네, 뭐 상관없겠죠, 네. 근데 그런 곳에는요, 낙낙장송이라는 걸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낙낙장송이라고 그러면은요, 이 직경이 한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40에서 50cm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경이 50cm이면 분의 크기는 얼마큼 나올까요? 최대? 50cm면은 2m. 그쵸? 여기 2m. 그러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거의 70, 80%까지가 깊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의 깊이만 2m 뜨면은요, 밑에는 1에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50cm 여유를 두고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놨습니다. 얘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가 않죠. 뿐만이 아니라 뻗을 공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살까요? 못 삽니다. 그래서 진짜 비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들이 가끔가다 전화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우리 아파트 한 채 15억, 20억 해.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좀 싱싱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면은요, 그런데는 아파트에서 그런 거 들어오면은 100%예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토심은 낮아요. 그런데 뿌리는 뻗고 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가 싱싱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 나중에 비바람 올 때, 비 올 때, 태풍 올 때 넘어갑니다. 좋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는요. 예? 여러분들 아파트에 큰 나무들 심은 거 좋다고 하지 마세요. 그 나무들은요, 절대 건강하게 키우시면은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키우셔야지 돼요. 아, 이제 이러면 또 이제 혼란스러워지시죠? 네. 아, 진짜입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요,
지금 최근에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나무가 넘어갔다 이런 보고는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개 이렇게 지상 이제 지하 주차장화된 지가 불과 한 10년 전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엔 굉장히 위에다 다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밑에 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지금 지어졌으니까 20, 30년은 까딱 없습니다. 예. 까딱 없으시고. 예. 그렇지만 너무 좋게 나무가 위에는 활력을 저희가 굉장히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옆면 시비하고 그 다음에 수간주차 주고 영양제 주고 뿌리하고 상관없이 잎만 아주 프리팅팅하게 잎 많게 인위적으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를 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무가 아주 좋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잘 사네?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이 지역에서는요. 큰 나무는 대신에 조금 작은 나무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흉고 직경 10cm, 20cm 정도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키워가지고 좋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밑에 있는 산철쭉, 뭐 회양목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하지만 큰 나무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직접 공사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침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었냐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쫙 깔아놓은 데입니다. 하얗죠. 예. 그런데 여기 싹 치우고 여기 딱 흙을 놓죠. 예. 밑에 다 방수시트 깝니다. 왜냐하면 또 이 흙하고 나무뿌리하고가 있기 때문에 밑에 다 방수층을 또 깔아요. 방수층 깔고 흙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대충 보세요. 높이가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많이 안 깔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들을 심습니다. 여기는 큰 나무를 안 심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설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토심에 맞춰가지고 나무 크기를 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면은 재건축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는 입김이 세거든요. 세면은 무조건 큰 거 이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큰 나무 심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공사에선 설계가 작은 거 잡혀 있더라도 큰 걸 심어야죠. 이제 그런 데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는요 신도시 요즘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는 대개 이 정도 높이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무들을 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무들을 너무 싱싱하게 키우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예. 대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요즘에 간혹 가다가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에다가 아주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심는 족족 죽어요. 혹시 그런 동네 안 계신가요? 아파트? 예. 이야기는 들어보셨을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밑에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시지만은요. 밑에 배수로가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물을 계속 주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또는 토양이 굉장히 또 안 좋은 흙을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진흙 같은 거. 그런데는요, 나무 심는 족족 죽습니다. 만약에 새로 지으신 아파트인데 같은 자리에 매번 이식을 하는데 죽는다. 그러면 그건 흙을 바꿔줘야지 돼요. 아니면은 큰 나무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흙을 쫙 한번 만져보시고, 흙이 안 좋아요. 작은 나무 심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도요, 큰 나무보다는 조금 작은 나무를 조금 키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일수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요, 나무를 건강하게, 싱싱하게가 아니라 잎의 양을 좀 줄여주는 적절하게. 그래서 적절하게 자랄 수 있는 크기 정도로만 해주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물론 병해충 방제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병해충 방제는 괜찮은데 여기다가 뭐 영양제 주고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무들은요 일반적인 영양분은 토양 중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미량 원소들이 부족해서 나무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큰 나무들에서는요.
작은 나무들은 이제 그 뿌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큰 나무들은 거의 영양결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양제보다는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거나 가지를 좀 다듬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파트 내에서는 좋은 관리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로수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여기 이렇게 도로변에 가로수들 많이 심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수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못 자랄까? 보시면은요, 땅이 있고요. 옆에는 뭐겠습니까? 도로예요. 도로. 이 뿌리에서 뻗을 공간이 없죠. 도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괜찮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있어요. 지하 몇 층씩 파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갈 공간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 위에다가 뭘 덮어놓습니까? 보도블럭이죠. 보도블럭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아놓는 거는 양반이야. 양반. 이게 또 비싼 동네가 문제입니다. 비싼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 보도블럭 대신에 뭘 깔아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콘크리트 말고 대리석. 화강석을 깔아달라고 그래요. 화강판으로. 예. 왜? 삐까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요,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은요 깔 때 밑에다가 모래를 조금 깝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평탄화하거든요. 근데 대리석 화강석 같은 거는요 이 모래를 깔 수가 없어요. 밑에다 시멘트로 쫙 몰타를 해야 됩니다. 타일 붙이듯이. 왜냐 안 그러면은 얘가 조금 지나가다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몰타대로 깔고 그 위에다 덮습니다. 타일 붙이듯이요. 그러면은 이곳에 물이 들어갈까요? 산소 유통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나무가 다 죽어요. 이런 곳에 있는 나무일수록 건강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 가로수건 이런 데서는요 사실 위에도 웬만하면은요 노출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가 다밥 또는 피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흙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은요 이 높이는 똑같 아, 깊, 아 높이는 줄어들었는데 이 흙의 양은 줄지가 않죠. 그럼 어떤 증상이 되냐면은 흙과 흙 사이에는 공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극,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에 뭐가 있냐면은 물 아니면은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흙하고 이 흙 알갱이 사이에 요만한 구멍이 있으면 여기에 공기나 물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이 공극 사이에 뭐가 빠져나갈까요?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밟은 지역에서는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호흡을 못하죠. 그러니까 또 나무가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밥이라든지 위에 피복 이런 것들은 나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노출시켜 놓고 많이 다니지 않는 게 나무한테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